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MZ세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MZ세대가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 이용해서 좀 스트릿하게 메이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볼게요. 팔레트에 살색이 있어요. 이거를 신경 쓰이는 잡티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. 적당량을 사용해서 힘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스프를 사용해서 뭉친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. MZ세대 화장하면은 딱 요즘 화장법이잖아요. 풀한 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깎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쉐딩을 이용해서 오늘은 펜슬로 그려주겠습니다. 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 막 송충이 눈썹처럼 되게 굵고 일자로 그렸는데 요즘은 좀 앞에는 좀 일자고 뒤에는 살짝 각이 진 그런 눈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요 색깔로 칠해줄게요. 그냥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 색깔이에요.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서 많이 문질러 줘요. 무슨 메이크업을 하든 간에 음영은 항상 깔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? 예전에는 애교살 아주 두툼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를 일단 좀 죽이고 시작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, 여기 아랫부분.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.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고요. 눈 앞머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. 점막을 다 채워주시고요. 점막을 정성스럽게 채워주셨으면 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려가지고 강아지상 느낌을 많이 줬다면 지금은 그냥 일자로 빼는 느낌? 그리고 이 앞머리를 굉장히 좀 진하게 그려요. 가운데는 가늘고 눈 앞머리는 진하게. 진한 발색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끝부분이랑 앞에 부분 귀꼬리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요. 이거 스틱으로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. 요 밑에 음영을 주는 걸 하시더라고요.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좀 많아요. 이제 눈썹 색깔을 좀 연하게 그려주는 게 또 포인트예요. 원래 자기 머리색보다 한 단계 좀 연한 색깔로 자연스럽게. 블러셔는 이렇게 좀 상큼한 색깔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이런 진한 색깔은 살살살살 묻혀서 여기 앞까지 침범하지 않도록. 이쑤시개로 뷰러를 대신해서 해볼게요. 진짜 유행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런 매트한 립을 많이 써요. 매트하면서 약간 쿨한 색깔 립. 요즘에는 풀립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줘요. 입술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조금 작은 브러쉬로 두 가지 색상 섞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빼서 노즈색으로 해줍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콧볼도 많이 줄여주시더라고요. 광이 안 났으면 좋겠는 부분들 좀 더 지속력이 좋아집니다. 네, 이렇게 MZ 메이크업 완성을 했습니다. 요즘 특징이 눈꼬리를 아래로 내려 그리지 않고 살짝 눈썹을 일자 말고 살짝 이렇게 위 각도로 그리고 립도 뽀송뽀송하게 해준다는 거. 그게 약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메이크업으로 찾아뵐게요.